선거 이후 조봉암은 이승만의 최대 라이벌로 떠오른다. 투표에는 이기고 개표에는 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중적 지지는 높았다. 조봉암은 진보당을 창당, 혁신세력 결집을 시도하면서 58년 총선 채비에 들어갔다. 기존 자유당과 민주당 양당 체제에서 이반되고 있는 유권자들의 민심은 새로운 혁신정당으로 쏠리고 있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다 같이 건설하는 동시에 우리들의 이상인 복지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인류의 새 이상을 파악하고 이념적으로 뭉친 정당은 필연적으로 방범한 근로대중을 사회적 기반으로 하는 피해대중의 전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 실현이 다가왔다. 박정호 간첩 사건. 혁신계와 친밀한 관계에 있던 박정호라는 인물을 간첩 혐의로 체포하면서 혁신계 인사들을 대거 구속해 했다. 혁신계 탄압의 신호탄이 된 이 사건은 49년에 해체된 중도좌파 정당인 금민당 재건 사건이라 이름 붙여졌다. 58년 1월 진보당 간부들에 대한 본격적인 검거가 시작됐다. 진보당 강령인 평화통일론이 북한 노동당 이론과 같다는 것이 이유였다. 간첩도 등장했다. 양명산이라는 인물을 통해 조봉암이 북한 자금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구속 13개월 만에 열린 대법원 최종심 결과는 사형이었다. 정책은 무죄로 판결났지만 간첩이 만든 당이란 이유로 진보당은 등록 취소됐다. 7월 마지막 날, 가족들이 면회를 기다리는 동안 사형이 집행됐다. 광복 이후 최초로 대중 지지의 기반 위에 오르려던 혁신계 정당은 그렇게 좌절되고 말았다. 어떤 자유당이 가지고 있던 위기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이 58년 초에 진보당 사건이 난 거는 58년에 제4대 총선을 앞두고 일어났기 때문에 이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의 인사들이 총선을 통해서 의회 공간에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정치적 탄압의 성격이 굉장히 컸거든요. 조봉암이 처형된 59년 7월, 이수병은 교사 생활을 접고 고향에서 서울로 올라온다. 경희대 전신인 신흥대학 경제학과에 편입한 것이다. 이수병은 대학에 진학해 있던 암장 회원들과 재회한다. 특히 이문동이 마련한 자취방에서 이영호와 함께 생활했다. 아침에 이 새벽 토가임에 들어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거든. 나는 아침에 잘 못 일어나. 그러면 선생님보다 내가 빨리 한번 일어나 보려고 오종을 하면 가득히 착 내려올 때 내 누워 잡는 거야. 그렇다 일어나고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야. 그리고 내 혼자 이제 초등가리에다 불 켜놔놓고 조용히 책 보고 있는데 밑으로 이렇게 살 보니까 뭐시 이불이 하나 있어서 샌드위치처럼 그 안에 키가 작으니까 이불 안에 속 들어가는 게 수배이가 샌드위치처럼 탁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딱 들어가서 뭐지 자꾸 소리 나더라고. 그러니까 이불을 딱 깔아놓고 소등가리를 그 안에 켜놓고 말을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한 번도 못 잊었어 내가. 이수병의 시간과 정열은 경제학에 집중됐다. 하지만 케인즈 등 서구의 경제 이론은 한국 현실에는 맞지 않았다. 수병은 한 토론회에서 대미종속적인 한국 경제를 지적했다. 이연홍 선물이 우리나라 그 농업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였죠. 예를 들면 뭐 면 같은 게 많이 들어온다면 우리나라 면 그 목화 그 농업 기반이 무너져버린다. 4월 혁명은 혁신계에게도 큰 빛을 주었다. 조봉암 사형 이후 위축됐던 혁신계의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나온 것이다. 4월 민주혁명으로 쟁취한 제2공화국 최초의 참의원과 민의원 의원의 총선거가 7월 29일에 실시되어
이날 아침 7시를 기해 암장도 드디어 공개 활동을 시작하는데 첫 무대는 혁신계 선거운동이었다. 이수병은 암장 회원 김정희와 함께 혁신정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뛰었다. 혁명 이후 처음 치러진 7.29 총선은 혁신계에게 어느 때보다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결과는 참패였다. 민의원 참의원 합하여 열석도 확보하지 못했다. 민중 가까이 뭐 민중 속으로 이런 말을 했는데 야 이렇게 말이지 우리 순수한 마음이 이 표에서 안 나타나니까 참 답답하고 어떻게 이제 우리가 지지를 받느냐 뭐 고민도 좀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 뭐 우리 각오도 또 다지 마 우리. 혁신정당의 한계를 체험한 암장 회원들은 민주민족 청년 동맹에 참여한다. 혁신운동가 이종률과 제자들이 조직한 민민청, 즉 민주민족청년동맹은 통일민주청년동맹, 즉 동민청과 함께 평화통일을 위한 혁신계 양대산맥을 이루었다. 아니, 민주민족청년동맹이 갖는 그 이름이 갖는 것이 자기들 암장이 나아가야 할 그 방향하고 감각이 동일하다. 이제 이런 것을 좀 생각해서 바로 이제 하나의 막 한 통수다. 이수병은 경희대 안에 민족통일연구회를 결성, 통일 문제에 대한 대강연회를 열었다. 이수병의 사회로 진행된 이 강연회는 학생들 사이에서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수병은 강연회를 계기로 대표적인 학생통일운동가로 부각된다. 논제를 찾고 사람 구하고 이런 부분을 이수병이 거의 다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하고 그리고 그 강당에서 했는데 그 강당에 학생들이 다 못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대성황을 이루었고 이수병이는 거기서 사회 보면서 인사말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학생들 호응도가 아마 학교 생기고 그렇게 호응도가 높은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61년 2월 천도교 회관에서 민자통이 결성된다. 자주 평화통일을 위해 혁신계 정당은 물론 민민청, 통민청 등 20여 개 단체가 하나로 뭉쳤다. 그러니까 통일 이런 문제는 현대사회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4월 혁명에 의해서 문이 열리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게 됐는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적어도 학생 지식인층을 중심으로서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럼과 동시에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지면은 당연히 우리가 민족 자주적인 그런 면모를 이제 가져야 한다. 이수병은 민자통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진명여고 3.1당에서 열린 3.1운동 강연회. 기라성 같은 혁신계 인사들이 두루 참가한 이 자리에서 가장 나이 어린 수병은 주목받는 존재였다.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은 일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체입니다. 따라서 남쪽은 남쪽대로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고추 한 포기가 자라는데 태양과 비료, 물 등의 객관적 조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씨 자체가 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체를 의미하죠. 주체라고 하는 게 민족 주체를 이야기합니다. 외부 조건이